자 이제 부사 총정리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걸 다시 해볼게요. 자 보세요. 스튜던츠 c h 더 스쿨. 그럼 정리하면은 얘가 주어, 얘가 동사, 맞죠? 그러면 우리가 따지면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어쨌든 여기까지만 적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노란색은 뭐겠습니까? 이 노란색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거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거품이라고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품사로 말하면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필요가 없는 부분. 문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묶어서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부사 덩어리.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과래 끝또볼게요 얘도 보시면은 여기 요거, 여기 요거. sv. 오케이. 그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까지만 적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이만큼이 피로가 역시 없는 거죠. 아시겠죠? 피로가 없는 거. 자, 또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짠, 짠. 그래서 얘도 역시 여기서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이 피로가 없는 거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얘도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부사덩어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주어, 얘가 동사. 그럼 얘도 여기까지. 그럼 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이 x 부사덩어리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결국 뭐냐면 하양생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노란색을 말함으로써 하양색에 대한 설명을 좀 더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Student's g o t 도 school이야. 그럼 제가 알수 있는 정보가 어디까지냐면 아 학생들이 다른 데를 가는 게 아니고 학교를 가는구나 여기까지 알아요. 근데 정작 제 입장에선 그 친구들이 거기 왜 가는지, 뭘 하러 가는지 또는 뭐하면서 가는지, 언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가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노란색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해석적으로는 있었을 때 분명히 좋은 점이 있겠지만 문법적으로는 아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해할 때 이렇게 한색 위주로 이렇게 먹어가면서 단어를 이렇게 삼켜가면서 읽을 수가 있은다는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정리해 볼게요. Students go to the school. 끝났고 그 다음에 보시면 Monday 명사였죠. 그다음 Friday도 명사였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물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부사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명사가 웬 말이냐? 왜냐하면 명사가 부사는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럼 결국 뭐냐? 이미 있는 명사를 부사로 바꿔야 돼요. 그럼 그럴 때 명사 앞에다가 뭐를 추가해야 되느냐? 그때 추가하는 게 뭐냐면 여기 from이나 to와 같은 전치사죠. 얘를 예를 추가를 하시면 이미 있던 명사와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면서 이만큼이 하나의 부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 정리하면 결국 부사 덩어리가 총두 덩어리가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아시겠죠? 하나만 써도 될것 같지만 정작 두 개를 써줘야 세트가 될수 있죠. 오케이 자한번또 볼게요. 자 밑에 거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있어도 되는데 이런 말하는 거죠. 근데 그냥 아무거나 말한 게 아니고 즉 잉글리시만 말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요거 요거 좀 어려운 말이지만 부사가 필요하니까 이게 부사 존이 돼야 돼요 부사 존. 그러려면은 명사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전치사를 썼고 이번에는 다른 거 바로 to run 이게 뭐냐면 투동사. 어려운 말로 하면은 투부정사라고 돼요. 아시겠죠? 그럼 뭐가 다르냐? 전치사를 썼을 때는 기껏해야 해석이 뭐뭐에 뭐뭐까지 뭐뭐로부터 이런 말이에요. 근데 투동사를 쓴 뭐가 되냐? 얘는 이 전체 앞에 있던 내용에 대한 목적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공부 하면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하는데 친구 가 와서 물어보는 거야. 야, 너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근데 목적을 말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컨대 대학 가고 싶어서 그러면은 to go to 대학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나와 있는 거에 목적을 심어 주는 거. 그래서 결국 투 동사랑 명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부사덩 어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고비테크또 볼게요. 이번에는 보시면 명사 중에 복수가 나왔어요. 마찬가지예요. 얘만 딱 뱉고 끝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부사덩어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미 있는 명사 앞에다가 단어를 또 추가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 뭘 추가했냐면 아까는 투동사였다면 이번에 ing죠. 자, 그럼 이제 학생들이 궁금한 건 이거죠. 투동사나 ing 나둘다뭐 대충 동사 모먼데 왜 다르게 썼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투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었지만 ing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주어의 지금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 동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있을 거에대해서 말을 한다면 동사 i n 인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있는 거, 오케이. 예컨대 우리가 아까도 봤던 것처럼 학교를 가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간다. 그러면은 I go to the school listening to the music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I go to the school이라고 해놓고서 거기다 만약에 to Listen 이렇게 말을 하면 음악을 들으면서 가는 게 아니고 음악을 안 들으면서 가는데 가는 목적이 들으려고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말한다는 거. 그래도 결국 얘도 합쳐져서 하나의 부사가 되는 건 마찬가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걸 보시면은 a l 한다음에 뭐라고 뭐라고 말을 해놨죠. 근데 팁은 뭐라고 나왔냐면 더 Weather is bad만 보시면은 이게 하나의 절인데, 그렇 근데 이렇게 절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주어 동사를 그냥 뱉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앞에도 주어 동사였으니까. 주어 동사를 뱉고 주어 동사를 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부사를 만들고 싶어서 여기다가 접속사라고 하는 다소 어려운 걸 넣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결국 정리하면 기대는 거죠. 절이라는 것을 쓴 상태에서 우리가 부사를 만들고 싶을 때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기본 재료가 명사일 때는 기본 재료가 명사일 때는 전치사나 투동사나 동사 ing를 쓰면 되는 거고 기본재료가 만약에 절이 나온다면 그때는 접속사를 쓰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법만 따지면 다만 그때 정작 어떤 접속사를 쓰느냐 또는 어떤 전치사를 쓰느냐 그건 여러분이 그때그때마다 미리 외워놨던 걸로 써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영자신문 볼 때는 그때그때마다 이미 나와있는 내용에 덧붙였을 때 어울릴만한 걸 써주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부사가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1강이었는데 1강에서 우리가 지금 뭘 알아봤냐면 바로 영차 신문을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양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먼저 배웠던 건 뭐냐면 바로 거품 즉 문장 내에서 핵심이 아닌 거 핵심이 아닌 걸 알아야 덜어내고 정작 핵심을 보니까 근데 핵심이 아닌 거를 그냥 덜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짓수와 그거에 대한 형태를 좀 따져봤어요 아시겠죠 생각보다 형태가 많죠 근데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하고 싶은 말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부사를 통해서 핵심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 이제 핵심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명사 동사를 다음 강에서 배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명사를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